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뭐 뉴욕 시장도 상승을 했고 FOMC 뭐 테이퍼링 이슈를 좀 해소하고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요즘 뭐 그래도 가장 그래도 시세가 좋고 믿을 만하다라는 섹터가 아무래도 요즘은 게임이나 컨텐츠 이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오늘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었던 대형주들,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쪽에도 이제 자금 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리메이드 같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게임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NC소프트는 뭐 독자적인 약세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게임주들이나 컨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작의 흥행 가능성과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까지 계속해서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컨텐츠 쪽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이슈가 되면서 뭐 쇼박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컨텐츠 관련돼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반도체나 이쪽이 뭐 미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야 뭐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해야 되고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리겠지만,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2022년도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유니테스트 같이 정배열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업종 자체를 구분해서 보자면 이 대형주들이나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IT나 이쪽에는 자금이 제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관련주와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근데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었던 거고, 이런 병목 현상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피해가 덜한 종목들, 바로 게임과 컨텐츠 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 관련주와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들과 컨텐츠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이것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큰 자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보다는 연말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요 게임주들과 컨텐츠 쪽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관련주들과 컨텐츠 관련주들을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지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이 연말까지의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탄력적인 면에서는 게임주들과 컨텐츠주들이 여전히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 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잠정 실적이 시장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 그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종가 부근에 만회를 해줬고, 어제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NC소프트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이 낙폭이 크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3분기 때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구글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의 마케팅 수정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마케팅 부분이 4분기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실적적인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올해 중국의 그 웹툰 플랫폼인 화이칸이라는 기업에 50억이 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웹툰, 이 컨텐츠 쪽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웹툰, 게임과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사업 다각화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움직였다가 많은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규모도 좀 괜찮고 매매하기엔 적당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게임주 컨텐츠 주들 앞으로 이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